여러분 안녕하세요. 2017 배우부서 관광 중국어 진행을 맡고 있는 이영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표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손님에게 돈을 받을 때는요, 쇼닌 얼마, 쇼닌 얼마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두 번째, 손님에게 거슬러 줄 때는요, 자오닌 얼마, 자오닌 얼마 이렇게 정리했었죠. 세 번째, A, 리, B 거리라는 패턴은요, A는 B에서 얼마 얼마 거리다라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리 뒤에 뭐가 온다? 기준점이 온다는 게 중요한 표현이었죠. 네 번째, 찌우라는 부사 역할은요, 예상보다 예정보다 빨리 빠른 어감에도 쓸 수 있지만 거의다 뭐뭐하다 즉 조금만 있으면 이란 말로 뭐뭐한다 면면면면 뭐뭐한다 면면면면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어디 어디에 세우다라는 동사 패턴은요, 딩짜이 장소, 딩짜이 장소 이렇게 정리했고요. 여섯 번째, 시간이 걸리다란 말은요, 야오 뒤에 또는 데이 뒤에 시간이 양이 왔었죠. 마지막 일곱 번째, 是的, 네 그렇습니다라는 동의의 표현이었고요. 하오더, 네 알겠습니다라는 상대방의 지시, 분부 부탁에 대한 대답임을 정리해 본 적 있으시죠?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회화를 공부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문법들을 차근차근 정리해보는 생생 문법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4번째로 정리할 문법 내용은 바로 동량보어입니다. 지난 시간에 실량보어에 대해 배웠었죠. 중국어의 실량보어라면요, 표현 그대로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1년 동안, 2년 동안과 같은 시간의 약이 동사 뒤에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부사는 수로 앞에, 보어는 수로 뒤에. 그래서 5분만 기다려 주세요라는 말은요, 뭐뭐 해주세요, 기다리다, 5분 동안이라는 칭덩 5분종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나는 10분 동안 기다렸다라는 말은요, 나는 기다렸다 10분 동안이라는 문장 구조로 왔당라 10분종 이렇게 정리해봤었죠. 나는 1시간째 기다리고 있다란 말을 정리해본다면 문장 맨 끝에 러를 갖다 붙였죠. 왔당라 2시간러 이렇게 정리해봤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동량보어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의 동량보어라면요, 표현 그대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1회, 2회, 3회, 4회와 같은 동작의 양이 동사 뒤에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부사는 수로 앞에, 부어는 수로 뒤에. 동작의 양은요, 그 세는 단위인 동량사의 종류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 스라는 단어 여러분 봤었죠? 몇 번이라는 뜻을 쓸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표현일 겁니다. 예를 들어, 두 번 간 적이 있다란 말은요, 가다, 뭐뭐 한 적이 있다, 두 번이라 그러는 취궐량, 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동량사는 삔이라는 단어인데요. 처음부터 다시라는 어감을 쓸 겁니다. 예를 들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라는 말은요, 뭐뭐 해주세요, 다시 말하다, 한 번이라는 문장 구조로 받아들여서 칭짜이쇼이변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탕이라는 동량사는요, 다녀오다라는 왕복 개념에 쓰이는데요, 한번 다녀오세요라는 말은요, 가다, 한번 뭐뭐 해요라는 문장 결합으로 취탕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아라는 단어는요, 때리는 동작에 쓰면 동량사로 쓰이는데 세 번 노크하다는 말은요, 두드리다 세 번, 문을 이라는 문장 구조로 차오 산샤만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어떠셨나요? 무작정 문법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회화 마찬가지로 이해하면서 그리고 하나하나 정리해보면서 차근차근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중요 표현들을 하나하나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24강 짝수강 시간이라서요, 지난 시간에 배운 핵심 중국어 위에 콕콕 살을 붙여 실무에서 꼭 써볼 수 있는 콕콕 중국어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출발!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가십니까? 라는 문장 읽어볼게요. 닌 총날 따오 날 취. 여기서 중요한 패턴은요, 총 A 따오 B라 그러는 A에서부터 B까지 from A to B 문장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라는 말은요. 종짤 따온날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고요. 9시부터 12시까지 말하고 싶다면요. 종지우디엔 따오시알디엔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장소를 물어보는 의문사 어디라는 뜻으로 쓰이는 날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는데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말은요. 종날 따온날 이렇게 만들어 봤겠죠.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여기서 목적지까지는 약 30분 정도 걸립니다라는 문장 읽어볼게요. 종짤 따오 무디디 따가이 야오 30분종. 자, 앞에서 배웠었죠? 종 A 따오 B라는 말은요. A에서부터 B까지라는 from A to B라는 패턴이었고요. 목적이라는 단어는 한자 뜻 그대로 무디 목적지라 그러면요. 목적하는 곳, 장소라 그러는 무디디 이 단어의 결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략이라는 말은요. 시간이나 숫자의 어림수 표현을 의미할 텐데요. 보통 따가이 같은 말 따위의 단어가 시간이나 숫자 앞에 쓰였을 때 어림수를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죠. 동사 야와 동사 데이가 시간을 연결했을 때 얼마의 시간이 걸리다는 동사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의 양을 의미할 때요. 숫자 뒤에 fun이 왔을 때는 몇 분이라는 시간을 의미하지만 숫자 뒤에 fun종이 왔을 때는요. 몇 분 동안이라는 시간의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서귀포까지는 3만 원 정도 됩니다라는 문장 읽어볼게요. 취시괴포 따위에 야오 산완 한비. 자, 서귀포까지란 말은요. 서귀포까지 가는 데라고 그래서 가다 서귀포 이러한 결합일 겁니다. 그래서 취시괴포 이렇게 만들어봤고요. 대략이라는 말은 아까서 배웠었죠? 시간이나 숫자의 어림수 표현으로 시간이나 숫자 앞에 따가이 또는 따위의 단어를 결합할 수 있을 겁니다. 야오라는 단어와 데이라는 단어 뒤에 돈이 왔을 때는요. 돈이 들다라는 동사로도 쓰일 수 있음을 꼭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네 번째 문장 살펴볼게요. 요금은 7,000원입니다. 문장 읽어볼까요? 차페이시 7,000한위엔. 요금이란 말은요. 차비라 그래서 차페이 이렇게 결합했고요. 뭐뭐이다 뭐뭐입니다. 영어의 비동사와 같은 단어 시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또 수의 단위가 보이네요. 10,000원 10,000원 결합을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한국 돈의 표현은 두 가지였죠. 한위엔 또는 한비 이러한 구분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거스름 돈 700원입니다라는 문장 읽어볼게요. 자오닌 치발 한위엔. 자, 자오라는 동사 뒤에 사람이나 사물이 왔을 때는 찾다라는 뜻으로 쓰일 거고요. 자오라는 동사 뒤에 사람이 오고 돈이 왔을 때는요. 누구누구에게 얼마를 거슬러 주다는 수요 동사로 쓰였음을 앞에서 정리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또 수의 단위가 뭐예요? 10을 의미하는 시, 100을 의미하는 바이, 1000을 의미하는 첸, 만을 의미하는 완 합쳐서 시, 바이, 첸, 완, 시, 바이, 첸, 완 같이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한국 돈 두 가지입니다. 한유엔 같은 말, 한비 이렇게 반복해서 외우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여섯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요금은 2,800원입니다. 문장 읽어볼게요. 지부페이시 2,800한비. 자, 기본 요금이란 말은요. 발걸음을 시작하는 비용이라 그래서 시작하다 발걸음 비용. 그래서 세 글자 해결하 지부페이 지부페이 확인해 보시고요. 뭐뭐이다 뭐뭐입니다란 말은 영어의 비동사와 같은 단어 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숫자 2의 쓰임이 중요한데요. 20을 의미할 때는 20, 200을 말할 때는요. 200 또는 200, 2000을 말할 때는요. 2000, 2만을 말할 땐 2만 이렇게 정리해 봤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일곱 번째 문장 살펴볼게요. 짐은 트렁크에 넣어드리겠습니다. 문장 읽어볼게요. 我帮您把行李放在后备箱里. 자, 제가 당신을 도와 뭐뭐 하겠습니다라는 서비스 동작의 패턴은요. 我帮您 동사, 我帮您 동사 이렇게 정리해 보겠고요. 뭐뭐을 뭐뭐 하다란 말은요. 바 명사 동사, 바 명사 동사 패턴일 겁니다. 동사 뒤에 자이가 오고 장소가 왔을 때 어디 어디에서 뭐뭐 하다는 뜻으로 쓰이는데 어디 어디에 놓다 두다란 말은요. 放在 장소, 放在 장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결합한다면 바 명사 放在 장소, 바 명사 放在 장소란 말은요. 뭐뭇을 어디 어디에 놓다 두다란 말로 활용될 수 있는 유용한 패턴입니다. 예를 들어 짐을 어디에 둘까요? 라고 말하고 싶다면 把行李放在哪儿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여덟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주세요. 문장 읽어볼게요. 请系好安全带. 자, 매다, 매달다란 말은요. 동사 찌를 사용합니다. 동사 뒤에 하우가 보이네요. 아주 잘 뭐뭐하다는 뜻으로 쓰이겠는데 합쳐서 찌하우라는 말은요. 잘 매다, 잘 매달다는 뜻으로 활용될 수 있겠죠. 무엇을? 안전벨트라 그랬기 때문에 안전띠, 그래서 안전딸 이렇게 만들었겠죠. 아홉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도착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장 읽어볼게요. 到站的话告诉你一声이라는 문장이네요. 자, 도착하다라는 말은요. 내릴 정거장에 도착하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도착하다, 정거장, 즉 버스에서 사용 가능한 표현인데요. 어떤 결합일까요? 따오짠 이렇게 만들었겠죠. 자, 什么什么的话라는 말은요. 뭐뭐 한다면이란 가정접미사의 용법인데요. 제주에 오신다면이란 말은요. 来济州的话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가오스라는 동사의 특징은요. 가오스 뒤에 사람, 내용이 와서 누구누구에게 어떠어떠한 내용을 알려주다란 수요동사임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표현인데요. 이성이라는 단어는요. 한번 소리치다 라는 말로 직접 전해주다는 뜻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열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공항 가려면 500번 버스를 타야 합니다. 읽어볼게요. 到机场应该坐500路. 공항에 가다란 말은요. 도착하다, 공항에 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到机场 이렇게 만들었고요. 뭐뭐 해야 한다는 당위 주동사는요. 应该 또는 得 또는 要 이러한 결합이겠죠. 자, 坐라는 동사는요. 앉다란 뜻도 있지만 주어 뒤에 교통수단이 왔을 때 뭐뭇을 타다란 동사로 활용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숫자 뒤에 루, 길로자가 보이는데요. 버스나 지하철의 노선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주소를 저에게 보여주세요. 문장 읽어볼까요? 给我看看地址. 자,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보여주다는 패턴은요. 给我看看 주르륵. 给我看看 주르륵 이렇게 만들어 보면 되겠고요. 주소라는 말은요. 첫 번째 땅의 소재지라 그래서 地址. 두 번째 살고 있는 소재지라 그래서 住址라는 두 가지 단어를 활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열두 번째 문장 살펴볼게요. 여기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从这儿走10分钟就到了. 여기서 10분 거리에 있다란 말은요. 여기서부터 걸어서 10분만 가면 면 도착하게 된다. 이러한 문장 구조로 받아들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총이라는 단어 뒤에는요. 시간이나 장소가 와서 언제 언제부터 어디에서부터라는 기점관계 쓰인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라는 말은요. 종절 이렇게 만들었겠죠. 10분 동안 걸어가다란 말은요. 걸어가다 10분 동안이라는 시간의 양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十分钟 이렇게 만들었고요. 문장 중간에 쭈가 보이죠? 앞에서 어떻게 정리했나요? 뭐만다 면면면면 뭐만다 면면면면 이러한 가정의 부사임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보시면서 아하! 자, 13번째 문장 살펴볼게요. 이 주소로 가나요? 라는 문장 읽어볼까요? 따오 저거 디지마 이 주소로 가나요? 라는 말은요. 이 주소로 도착합니까? 라는 문장으로 도착하다 이 주소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따오라는 동사는요. 첫 번째 도착하다, 두 번째 어디 어디에 오다, 어디 어디에 가다, 세 번째 어디 어디까지라는 유용한 단어이고요. 주소라는 말은요. 땅의 소재지라 그래서 디지 또는 살고 있는 소재지라 그래서 주지 이와 같이 두 가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번째 문장 살펴볼까요? 어디에 내려드릴까요?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짜이날 개인인 딩처 어디서 뭐뭐 할까요? 라는 패턴은요. 짜이날 동사, 짜이날 동사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내려드리다 라는 말은요. 차를 멈추다, 즉 바꿔서 멈추다 차를 이렇게 받아들이신다면 딩처 이렇게 결합됐고요. 예를 들어 차에 오르다란 말은요. 오르다 차에라는 문장 구조로 상처 반대로 차에서 내리다란 말은요. 내리다 차에서라는 문장 구조로 샤처 이렇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문장이 보입니다. 15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세요라는 문장 읽어볼까요? 칭짜이 샤이잔 샤 자, 짜이 뒤에 장소가 오고 동사가 왔을 때 어디 어디에서 뭐뭐하다는 패턴을 만들 수가 있겠는데요. 자, 두 번째 살펴볼 게 바로 상저샤 상저샤 지난 이번 다음이란 뜻으로 쓰이는 살저샤라는 문장 정리해 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다음 정류장이란 말은 샤짠 발음을 부드럽게 해주기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갔을까요? 숫자 한 일자를 넣어줬겠죠. 차에 오르다란 말은요. 오르다 차에라는 문장 구조로 상처 반대로 차에서 내리다란 말은요. 내리다 차에서라는 문장 구조로 샤처 활용해 볼 수 있겠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오늘 배운 중요한 표현은요. 첫 번째, 총 A 따오 B A에서부터 B까지라는 From A to B 문장 형태였고요. 두 번째 대략이라는 시간이나 숫자의 어림수를 나타낼 때는요. 시간이나 숫자 앞에 따가이 또는 따위의 단어를 결합시킵니다. 세 번째 제가 당신을 도와 뭐뭐 하겠습니다 라는 서비스 동작의 패턴은요. 워 빵닌 동사 워 빵닌 동사 패턴을 정리해 보셨고요. 네 번째 바 명사 빵자의 장소 바, 명사, 팡, 짜이, 장소라는 패턴은요. 무엇을 어디 어디에 놓다 두다라는 유용한 패턴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가오스 뒤에 사람이나 내용이 왔을 때는요. 누구누구에게 어떠어떠한 내용을 알려주다는 수요 동사로 쓰였겠고요. 여섯 번째,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보여주다, 즉 저에게 무엇을 보여주다는 기본 패턴은요. 게이워, 칸, 칸, 주르륵 게이와 칸, 칸, 주룩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마지막 일곱 번째, 어디서 뭐뭐 할까요? 라는 유용한 패턴은요. 짜이날 동사, 짜이날 동사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웃으면서 만나요. 짜이찐!